제가 오래 봤던 사주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주가. 근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좀...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한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에도 블라인드 사주풀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남자분의 사주고요 네.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87년 생이 한데 빠른 생일이어서 띠는 호랑이띠네요 음, 저랑 똑같은 벽인생 호랑이띠인데 어, 일단 사주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부럽게도 음, 겨울에 음. 태어난 음. 큰 바다와 같은 사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공사 한번 받아보고 계속 사주풀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목소리도>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려에게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짱이네요. <laughs> 사주가 엄청 좋네요. 제가 큰바다와 같은 사주다라고 했는데 어 바다도 바다인데 큰댐 같은 사주였어요. 큰 댐. 음, 그러니까 맹, 굉장히 이 사주 자체가 사주도 사주 나름인데 큰 조상의 덕이 있는 어, 사주예요. 그리고 만인이 따르는, 그리고 큰 기인의 덕이 드는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제가 오래 봤던 사주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주가. 이 사주가 특히나 이제 초년에 큰 기인의 덕이 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한 스무 살 전에, 아마 이분이 아마 미성년자일 때, 중고등학교 때, 요 때쯤, 15세 이후로. 요때 이 사람 입장에서 큰 기인의 덕이 들어서 이 기인의 덕으로서 굉장히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딜 가든 자기를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관리해주는 큰 기인이 있어요 어딜 가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인생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 좀 편하게, 편하다 해야 되나 그 사람 기인의 말만 잘 들으면 이 사람은 승승장구밖에 할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주를 떠나서. 이 조상이 이분을 굉장히 돕는 거거든요. 이 사주 자체에 이분 명 자체에 큰 도간 할아버지가 보여요. 도사 할아버지가 보여가지고 이분이 어디 갈 때마다 모든 길 문을 다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그런 조상의 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제왕의 사주, 왕의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한 부분도 많아요. 고집도 많고 십년도 강하고 좀 뭔가 선비 같은 기지도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의 끼회에대 보다 사랑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사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호불호가 없는 사람 있죠. 누구나 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약간 엄친아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뭔가 군인을 한다거나, 뭐, 경찰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셨어도, 어잘 하셨을 거예요. 그런 뭔가 명예에 대한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되게 반듯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근데 이 사주 자체가 내년에 한번 좀 운이 바뀌어요. 내년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명예의 운, 관운으로 살아왔다가, 내년부터는 재운으로 바뀌는데, 재물을 크게, 어, 많이 번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신의 자산 가치가 굉장히 폭등을 한다든지, 뭐, 주식을 가지고 있던 것이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거, 버금가는, 손꼽히는 부자가 될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높은데, 이 사주가 근데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면은, 어, 조금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본의 아니,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게, 뭐 사람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요 분야가 있으면은, 이 중요 분야에 대한 활동을 좀 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근데 이 재물의 수가 자기가 잘 나가다 한번 덜컥 해가지고 또 조금 망신수, 조금 이제 폐업을 하는 안 좋은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3 8 여덟 살이신데 마흔 중반 때요때 조금 운기를 좀잘 살피셔야 되고 요때 조금 어떤 어려운 수가 있냐면 이 사주에 약간 백호살 같은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뭔가 수술을 한다거나 다친다거나 활동에 장애가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타이밍이 한 번쯤 온다 하시니까, 요 건강수와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굉장히 잘 잡아야 된다. 뭐 이것도 뭐 성관에서 도움을 주시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운기는, 음, 있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 말년 운세가 더 대박이에요, 이 사람은. 중년 운세 막요때잘 넘어가면은 뭐 60세 이후로도 뭐, 짱짱하시겠네요. 그리고 제일 부러운 거는 뭐냐면은 좋은 거밖에 말안 하네. 사주가 좋으니까 뭐 나쁜 게 없네요. 배우자덕이 그렇게 좋아요. 주변에 이성의 운, 여자의 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을 그렇게 오래 만나는 그런 사주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짧게 짧게 뭐 백일마다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한 2, 3년 주기마다 이렇게 계속 바뀌는 운기예요. 근데 덕이 좋아요. 여자의 덕이 좋아요. 솔직히 이 사람은 막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만 잘만나서컨생 먹고 살수 있어요. 그만큼 여자와 배우자의 덕이 좋은데, 아무튼 제가 올해 본 사주 중에 굉장히 좋은 사주고, 어, 근데 이제 올해랑 내년은 조금 운기가 조금 뜸할 거예요. 자기의 본인의 역할을 떠나서, 이때는 좀 뭔가 휴식기에 들어가는 그런 운기가 있으니까, 이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년을 이제 기약하는 휴식기를 조금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